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앞머리가 좀 많이 짧죠? 아, 밤에 늦은 시간에 가위 들고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야한 생각 빨리 하자. 자,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. 더워 뒤지겠습니다. 더워지면 옷도 심플해져서 뭔가 옷 입는 맛이 좀 안 나, 재미없어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이런 심플한 코디에 액세서리 조미료처럼 얹어주면은 패션은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?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드릴까 해요. 액세서리의 중요성. 자, 그럼 여름 시즌 액세서리의 중요성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여름 시즌 흰 티셔츠에 긴 팬츠 많이 입으실 텐데요. 뭔가 심심하잖아? 요럴 때 코디를 좀 단정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요런 작은 액세서리들을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런데 이때 블랙, 메탈 이렇게 차갑게 액세서리를 가져가 주시는 것과 브라운으로 좀 더 포근하게 가져가시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요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. 반팔 니트에 긴 팬츠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 허전하다 느끼실 때는 가방이나 안경 요런 액세서리들만 얹어줘도 심심하지 않단 말이죠. 근데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가주셨을 때는 컬러 포인트 자그마한 액세서리만 톡 바꿔줘도 센스 있는 룩 연출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다 블랙이에요? 그러면 상의를 컬러 포인트 하나만 가져가도 좋잖아. 깔끔한 스타일의 반팔 셔츠 코디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심심하죠? 그런데 이때 살짝의 조미료, 팔찌 조금 가방 하나 들어주는 거. 가방에 뭐 많이 안 들었어도 돼. 그냥 액세서리인 거지.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다른 무드 낼 수 있다. 여름 시즌 옷 자주 갈아입기 힘들긴 하잖아. 그리고 깔끔 단정한 룩에 셔츠 슬랙스 빠질 수 없잖아요. 더워 죽겠어도 중요한 자리에는 카초 입어야 돼. 근데 그냥 이렇게 입으니까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심플한 실버 주얼리 혹은 슬림 타이도 맺어도 괜찮더라고요. 작은 액세서리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똑같은 코디 착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나 조금 더 후리하게 가도 돼, 조금 다리 노출해도 돼 하면은 반바지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고요. Stalkers. 자, 앞서 보신 룩들은 조금 깔끔한 스타일이었다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 액세서리와 한번 해볼게요. 무난하게 티셔츠, 청바지, 스니커즈. 심심해, 심심해. 요럴 때 가져가시기 좋은 무드는 두 가지. 벨트나 목걸이, 가방 요 정도만 사용해서 살짝의 에스닉한 무드를 가져가도 캐주얼하면서 예쁘고요. 아니면 그냥 캐주얼 무드를 가주는 건데 그 망사 같은 니트 베스트, 그 조미료템이라고 그런 거나 캡 요런 거 활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프린팅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내지 맙시다. 프린팅 티셔츠가 이미 나로서는 충분한데 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도 자그마한 실버 뭐 주얼리 같은 거 얹어주면 뭐 느낌이 다르다고. 혹은 캡 스니커즈를 활용해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열쇠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예쁘게 나오니까 요것도 그냥 무심히 하나 이렇게 벨트고리에다 툭 한번 걸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반팔 셔츠 룩도 마찬가지예요. 카고 팬츠를 입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. 거기다 캡 같은 거 걸쳐주시고 가방에 뭔가 안 들었어도 들고 다니는 가방, 그냥 액세서리 가방, 혹은 컬러 플레이를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컬러풀한 액세서리도 갖고 계신다면 여름 시즌 은근 컬러 포인트 주기, 옷으로는 힘들다면 액세서리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동일한 룩 반바지로 가져가 준 건데 액세서리를 한 거 안 한 거 느낌적인 차이 보시죠? 덜 심심하다니까. Stalkers. 자, 마지막은 힙함의 입문기 분들. 기본적으로 힙해지면 옷들이 조금 더 큼직큼직해지고 좀 박박 찢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만 가져가 주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워 뒤지겠어도 서머 비니, 목걸이 요런 거 한 끗 차이라고. 사진에선 예뻐 보일 수 있어. 근데 실제로는 약간 머리에서 신내날 수 있어. 너나 잘하세요. 아니면 아예 프린팅 티셔츠도 좀 과감한 걸로 바꿔보고 요즘 트렌드인 진주 액세서리도 활용해보고 캡 같은 거 써주고 여름 시즌 똑같은 옷 입대 다양한 무드를 연출해보자. 어떻게든 입는 옷으로 잘 버텨보자는 거지. 그리고 블랙 티셔츠를 활용하실 때 흑청데님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요럴 때 얹기 좋은 조미료템은 갖고 계신 조금 색감이 들어간 체크 셔츠나 뭐 기본 셔츠도 되지만 조금 더 헐렁한 거, 그런 거 허리춤에 매주고, 이게 또 뒤에서 보면 괜히 치마 같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럴 땐 백팩 같은 거 얹어주면 좀 괜찮아. 백팩은 뭐다? 액세서리템. 요 동일한 룩을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고 싶다? 컬러 팬츠 활용해주는 거지. 거기다가 백팩 매주는 건데 모자 새까맣게 고민이 된다면 그냥 가방에다가 액세서리처럼 걸어. 프린팅 티셔츠를 활용한 반바지 룩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도 예뻐.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내추럴하게 꾸민 듯한 느낌을 내고 싶어. 그럼 액세서리 빠질 수가 없다고. 캡 같은 거 써주고 어깨에다가 가방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도 가방 매주는 거지. 그리고 팔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팔찌 같은 거 해준 다음에 인스타 갱성 사진 찍을 때 살짝 팔 보여주는 거지. 내 팔찌 봐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하지만 뭐 가방, 모자 뭔가 불편하다, 갖고 댕기다 짐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신발에다가 컬러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. 이건 좀 쉽잖아. 같은 룩이어도 좀 센스 있게.
Stockers. 자, 이렇게 해서 여름 시즌 기본적인 아이템들로 코디를 하되 조금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요 똑같은 룩도 달라 보인다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해본 영상이었는데요. 사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. 그냥 실제로 이렇게 두 룩을 비교했을 때 아! 보인다! 이거거든요. 어우, 나 방금 되게 빙고 같았다. 이런 패션 조미료템 은근 갖고 계신 제품들도 집에 많으실 거고 추가 영입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또 엄청 비싸지 않아. 그래서 여름 시즌 밋밋하거나 심심할 수 있는 코디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만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에도 우리 옷 좀 재밌게 입고 다니자. 그럼 안녕! 제가 영상에서 뭐 액세서리가 없는 이유는 이게 짜글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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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은 마이크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.